무엇을? 네, 쇠무릎이라고 하는데. 웃을 소우자에다가 무릎 슬자. 여기 봐, 이 무릎 같이 생겼잖아. 무릎 이렇게 해서 이게 동종요법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모양의 병을 닦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관절 안 좋은데 많이 쓰는 거야 이게. 웃은 말 그대로 소우자 무릎 슬자죠.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쇠무릎찌기 풀이라고 합니다. 많이 드시게 되면 연골, 인대, 근육막, 근육등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여름에 채취하면은 줄기도 쓸 수 있어. 뿌리를 가을에 이제 채취하는데 여름 채취는 줄기뿌리 다 써. 건강의 비밀 세 번째. 바로 쇠무릎찌기 풀이라고 불리는 우슬입니다. 가늘고 길게 자란 우슬뿌리부터 소의 무릎처럼 생긴 우슬초까지 버릴 부분 하나 없이 다 약초로 쓰이는데요. 장대 한쪽에는 꼬집봉, 한쪽에는 우슬. 그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